만남 인투더 엠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자키 김다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프로게이머들을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화려한 플레이, 멋진 경기, 기발한 전략이라던가 믿을 수 없는 역전의 드라마, 이런 경기는요, 스타크 프로게이머들이 자주 보여주곤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스타크 프로게이머 선수라 해도 데뷔 초기 신인 선수 시절에는 지금 보기에 다소 어색한 플레이를 했던 경우도 있었죠. 물론 그 선수들은 그런 약점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스타 프로게이머로 거듭난 것일 텐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요,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이머들도 존재합니다. 8월 7일이죠. 주목받는 신인들을 초청해서 차기 스타크래프트 예비 스타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MBC 게임 스타크래프트 신인 초청 특별전이 있었는데요. 이 경기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누군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저와 같이 경기를 보시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죠. 게임 스타트! 자, 2시 테란과 6시 프로토스가 결정이 됐네요. 듀얼 베스트가 나옵니다. 2시 테란 전상욱 선수, 그리고 6시 프로토스 박지호 선수. 야, 지분이 좀 그러네요. 자, 예. 그래도 볼만한 경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가 되는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박지호 선수가 그 방송 경기 데뷔 전에서 보여준 분량이 워낙에 대단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위치라면 2시 테란이 원팩 더블 하면서 적당히 그 방어라인 갖추고 탱크 숫자 추가해주면서 조금씩 전진 계속해서 내려오면 프로토스는 앞마당 멀티 지역을 가져갔지만 그 앞에 미네랄 확장 지역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 지역이 이제 돌아갈 타이밍에 센터에 이미 한 절반 이상 내려온 테란 병력에게 테란 병력을 걷어내려고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밀려서 예. 그 프로토스가 암울해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선수가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요. 그런데 네. 박지호 선수라면 예, 뭔가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물량으로 그 전상우 선수를 제압해버릴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상대 지금 진영을 보니까 원게이트 상태에서 사거리 옆 돌아가면서 로틱스가 올라가요. 네. 이거는 예. 조이기를 하고 싶게 만들죠. 그렇죠. 예, 조이기 타이밍 딱 나왔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박지호 선수 밀고 들어오는 플레이. 아, 질러 뒤를 빼주면서 열립니다. 전상욱 선수의 입장입니다. 예, 이거 대처 방법이 진작 빼서 SCV와 같이 싸우든가 좀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어허. 탱크 잡히겠는데요. 아, 박지호 선수 타이밍 잡는 거 진짜 예술이네요. 순간적으로 그냥 아 설마라고 생각했는데 뚫어버려요. 원질러 투 드래곤 이거. 예, 뭐 지금 다 잡혔기는 했습니다만 예전에 조종현 선수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런 타이밍이 있다. 그런 타이밍에는 정말 중요하다. 아, 그런 타이밍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머린 컨트롤을 분위기가 딱 뚫으러 오는 분위기라면 그대로 빼서 SCV랑 합쳐갖고 탱크랑 벌처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충분히 벌어줬어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신경을 못 쓴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상우 선수는 충분히 방심할 만했습니다. 입구 네. 지역에 머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SCV 하나가 입구 그 나름대로 20장 역할을 해줬거든요. 이것은 6시 프로토스가 2시 테란을 제압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소스 탱크 일정사 해주면서 드라군들이 무빙 해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빠져주는 아, 그런 플레이 네. 일정사하고 어. 아, 좋지 않아요. 예. 좋죠. 네. 자, 포트하는 탱크 잡힐 듯합니다. 열심히 쫓아 올라가고 있는 박지호 선수 옥저버가 많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게 맞네요.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그냥 멀티만 가져갔어도 전상우 선수는 그 박지호 선수에게 적지 않은 압박감을 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지호 선수가 6시 지역이고 6시 앞마당 멀티 지역 그리고 2시 앞마당 멀티 지역 간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편이거든요. 네. 차라리 저럴 바에는 아까 나왔던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벌처 6개, 탱크 2개였는데 그중에서 벌처 3기와 탱크 2기를 종합해서 위인을 해서 빼버리고 차라리 남은 벌처 3기, 남겨놓은 벌처 3기로 빈집을 노르는 그런 플레이도 괜찮았을 법 하고요. 아직 안 돼있죠? 말이 안 됩니다. 예,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야, 위험한데요. 진짜 좋지 않네요. 아!
이거는 테란 입장에서 훨씬 더 지금 압박감을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지키고 병력 다 잡혔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탱크 하나가 중요한 타이밍이 지금 테란이거든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지금 프로토스는 앞마당을 지적해 넥서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 타이밍에 3드라군 정도가 보유가 됐으면 3드라군 정도 더 찍어주고 이후엔 3질럿 정도만 갖춰주면 테란이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본진 지역의 팩토리, 3 팩토리 갖추면서 확 밀고 나오는 러쉬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고요. 전상우 네. 선수는 지금 멀티를 가져가는 네. 플레이는 그래도 가장 현명한 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방어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로보틱스 퍼페이 예. 셔틀의 뭐 스피드업을 통해서 진짜 정신없이 그 드랍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같은 경우는 셔틀 질럿이 가장 무섭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언덕 위에 탱크, 소스 탱크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셔틀 질럿들. 예, 전상훈 선수 오늘 메카닉 부대 운영을 보니까 스파이더마인이 그 매끄럽게 좀 잘 설치가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입구 지역에서의 소수 교전 때도 그랬고 네. 조이길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요. 그 스파이더마인은 따로따로 이렇게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심어 놓으려면 벌처를 둘, 셋 정도로 나눠서 지속적인 컨트롤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예, 한 부대 가지고 아이 찍고 어느 한 지점 딱 찍었다가 한 부대가 딱, 예, 한 부대가 딱 그 스파이더마인을 다 심는 게 아니거든요. 아, 리보를. 자, 스피드업 셔틀. 스피드업이 안 됐어요. 네, 활용한 진럿보다는 지금 리버를 선택을 했어요. 예. 옛날에 그 박주호 선생 그런 리플레이를 한번 본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서포트 베이 짓고 셔틀 많이 뽑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피드업 된 그 부대로 거의 뭐 많이 자신이 이제 당하던 그런 그 입장에서 역전을 하는 그런 리플레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걸 떠올려 봤었는데 네. 지금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네요. 지금은 박지호 선수도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야 됩니다. 게이트웨이 추가되는 예. 상태. 게이트웨이 숨을 뭔가 왔는데요, 옥저버입니다. 네.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야지 지금 같은 물량을 어찌되었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마당 멀티죠. 활성화 타이밍도 비슷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타이밍이라면은 포토스가 테라를 제압하기 위해. 날아옵니다, 리버! 자, 뒤쪽으로 가다가. 전사구 선수 방어 좋네요. 예. 예. 리버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탱크가 있습니다. 스케일로 발사되겠죠? 모여있는 상태! 리버가 훨씬 손해봤어요. 예. 지금. 리버를 뽑은 쪽이 지금 훨씬 손해를 본 거죠. 그러면 네. 당장 지금은 확장할 타이밍이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죠. 예. 앞마당 자원 이용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지금은 위험해요. 예, 박지호 선수가 지금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가져갔어야 됩니다. 리버를 생산하지 않고 가져가거나 아니면 리버가 지속적인 피해를 주면서 가져갔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네. 지금 타이밍에는 이제 전상욱 선수가 탱크를 10대에서 12대 한 부대 정도 갖춘 다음에 전진을 하면서 저 정도 이제 벌처의 숫자가 갖춰지고 지금 정찰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저곳 네. 저 병력들이 합류하게 돼서 전상욱 선수 생각하는 타이밍에 한번 확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은. 그렇죠. 예, 컨트롤에 관해서 전상우 선수가 아까처럼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네, 전진 포지스면 이제 팩토리 하나가 더 늘어난 상태에서는 이제 슬슬 생산되는 탱크로 전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도 나오거든요. 그 앞마당 쪽에 지금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혹은 자원적인 타격을 퍼주기 위해서 리버를 선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딱히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는 전상우 선수도 그 저 지역 바로 방금 비춰졌었던 옵저버가 딱 비추고 있는 저 지역의 터렛을 건설하면서 전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 또 옵니다. 이번에는 탱크가 없습니다. 예. 스케럽 하나에 SCV 하나, 스케럽 또 하나에 SCV 안 잡히고요. 시즈 모드. SCV가 스케럽만 많았어요. 예. 리버 또 운이 안 따라주네요. 그냥 갑니다. 예, 지금 타이밍에는 전상 선수 조금 더 전진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전진을 해주면서 네. 2시 지역 미네랄 멀티 이 지역 예, 이 지역을 가져가면서 전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미네랄 멀티 돌아가고 있는 박지호 선수. 예, 박지호 선수 이제는 게이트 유닛에 집중을 해야죠. 저 리버로 어쨌든 신경을 리버를 잃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SCV 타격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상대의 어떤 이 탱크 병력들이 본진 안에서 수비 형태로 있을 수 있게끔만 왔다 갔다 압박감을 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글쎄요.
예, 자. 지금 전상훈 선수는 박지원 선수에게 타이밍을 너무 많이 내준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2시 쪽 파일런. 이거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프로토스가 어마어마한 예, 프로토스가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간 상황. 그것도 2시, 아. 6시 지역이라는 그 지형적 이점이, 아, 불리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되돌아오는 거 보십시오. 그렇다는 얘기는 박지호 선수는 이제 베르트랑 선수가 일전에서 보여줬을 때 어마어마한 물량을 찍어낼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전상욱 선수는 지금 보기에는 지금부터 슬슬 한 발짝씩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지호 선수는 모아놓고 있어요. 예, 바로 댄질러, 그 다음에 드라군으로서 지금 슬슬 모여지는 대로 자리 잡기 시작할 거거든요. 센터 쪽에 말입니다. 네? 아, 전상욱 선수 안 좋아요. 예. 마냥 모으고 있는다고 지금 그게 상수가 아니거든요.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 예, 뒤쪽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탱크도 많거든요. 이게 그 리보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걸까요? 이 선택은 좀 진작에 가져가면서 터렛을 조금 더 앞지역에 건설을 해주면서 나는 지금 뭐 확실하게 너에게 전진을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압박, 그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자, 붉은색 점이 대기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일단 나오기 시작하나요, 전상욱 선수? 박지호 선수, 예, 리버의 어떤 총체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전상욱 선수에게 시간을 좀 줬습니다. 이거는 와서 박지호 선수가 한번 와서 진짜 어이없게 유닛들을 밀어주지 않는 한 박지호 선수는 계속 다른 곳에다가 확장.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유닛이 지금 한 세 부대, 예, 질러 드라곤만 세 부대 정도죠, 벌써. 예. 이러면은 테란 쪽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자, 박지호 선수의 개인 화면입니다. 뛰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질럿을 무빙으로 들어가면서 일단 본진에서 생산함과 동시에 부전에서 신경 안 쓰나봐요. 아, 지금은 계속 예. 위치가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횡대로. 예. 다시 한번 빼보는 박지호 선수가 손해를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질럿 던져주고 그 다음에 드라군으로서 병력들, 그 테란의 탱크 병력이나 이런 병력들을 없애주는 것이 상식인데. 네. 자, 시작됩니다. 많이 모았습니다. 여지껏 진짜 참아왔던 그 물량입니다. 센터들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뭐 박지호 선수가 지금 옵저버가 없어요. 옵저버가 없습니다. 뒤쪽에 하나가 대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옵저버가 예. 잡힙니다. 예. 이거 이렇게 되면은 테란을 상대로 지금 프로토스가 눈이 멀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스파이더마인도 볼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전진이 되었는지 앞 지역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있어요. 프로토스가 예. 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상욱 선수 물량이 장난 아닌데요. 지금 질럿들이 어느 정도 다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셔틀을 활용을 해서 뚫어내지 않는 한 순수 드래곤만으로 싸운다는 건 그건 자살행이고요. 예. 예, 이 병력 위쪽에 올라가 있는 병력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거 옵저버가 여쪽에 없는데. 아, 옵저버 없는 게 진짜 예. 아, 저 질럿 잡히는 소리가 마구마구 들리는데요. 아, 이런 선택. 위나라 멀티 쪽 공격되는 선택은 좋습니다. 잃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지금 테란의 전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뒤쪽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이 동안에 질럿 모아야죠. 이 드라군은 그리고 절대 이르면 안 됩니다. 자, 열심히 수리를 해가면서 자, 드래곤 잡히는 데가 막는데 커맨드 센터 깨졌나요? 커맨드 센터가 예, 각이 안 깼어요. 야, 힘들어졌네요, 박지호 선수. 아크라이트 4로 그냥 나온 드래곤 다 잡아내고 있는 전상욱 선수. 이런 식으로 또 전세가 바뀌는군요. 휴, 하고 한숨을 내쉬어보는 전상욱. 많이 남아있어요. 자, 해법. 자, 그리고 계속 이제 지금 얼마만큼 또 이 병력을 모아놨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 병력을 가지고 이 병력이 초라합니다. 돌아가진 않죠. 예, 상당히 잘 뽑아낸 병력인데 아까 그 드라군들과 합류했을 때 예. 가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충분한 수의 파일런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뭐 차이가 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옵저버가 없이 멀티는 많아요. 예. 멀티 두 군데 돌아가는 입장이라면은 저 질럿으로서 계속 왔다 갔다 지금 어느 한 곳에 분명히 멀티를 노릴 거거든요. 컴퓨터 딱 찍어보고 그렇죠. 멀티 한 곳을 노릴 텐데 이 병력이 양분되는 순간이 지금은 기회입니다. 이쪽 반스. 예, 6시 쪽을 분명히 조여놓는 조이기 형태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되는 병력을 가지고 이쪽을 노릴 거라고 분명히 박주호 선수도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병력을 빼놨습니다. 예. 8시 쪽인데 8시 쪽?
명령이 양분됐을 때를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데 와 테이크 위치 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질러스한테 끼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상대방 벌초 적은 상태인데요. 아 제가 안됩니다 안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위에 너무 많았네요 또. 위에 너무 많았군요. 맵에 반을 가르는 예. 예 거의 맵에 그 맵 센터 진영의 반을 가르는 그런 그 지역이었고 박지호 선수 그래도 이거. 다른 8시 쪽에 지금 확장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타이밍에 그쪽에다가 게이트를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스타게이트를 위한 어떤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 계속 끌어주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자, 아이고, 언더컵 잡힘! 리버는 뚝 내리고 잡힙니다. 지금도 상당히 아슬아슬했네요. 예. 큰일 날 뻔했죠. 어마어마하네요. 지금은. 근데 허리가 끊기지 않았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이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8시 지역에 있는 그 확장 기지들이 총체적으로 위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거 순수 지금 자원만 캐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게이트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격 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6시 쪽에서 꾸준하게 올라와야 돼요. 아, 이것은 이 시나리오는 지금 벌처가 아이로로 달려옵니다. 기다렸다. 아이 벌처 합류가 약간 늦었던 것도 아쉽네요. 자, 앞판을 준비했던 박지호 선수. 야, 시간 필요한데 지금. 야, 두 선수 지금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네요. 모두 박지호 선수가 대규모의 드라그는 모두 뭐 좀 허무하게 날리고 그리고 그 전상우 선수가 전지 타이밍을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할만하겠다. 예, 확실히 전상우 선수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역시 박지호 선수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 질럿이 후에 뒷받침이 되어줬기 때문에 상대방의 탱크 숫자를 확실하게 좀 제거를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그래도 일단 8시 앞마당 쪽은 지금 파괴된 예. 상태가 아니다. 자, 경구조 2 셔틀입니다. 스피드업 셔틀 과연? 자, 이거는 시즈 모드를 근데 이거 막힌 것 같은데요. 그대로 막혔습니다. 잡아 먹혀질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8시 쪽과 8시 앞마당 쪽에서 먹어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물량. 추가 명령 끌어주고 있는 박지호 선수, 두 선수 나타전. 이 명령 잡힌 거죠? 야, 그래도 잘 싸우고 있어요, 전상우 선수. 박지호 선수가 그러니까 이쪽에 박지호 선수가 이거는 신경을 안 쓰고 있나 봅니다. 아 이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전상우 선수가 컨트롤을 계속 지속적으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스파이더마인 건설해주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 정도 야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네요. 킬수 15 예 포부 동원해야겠네요. 아 자 칼질 한 번에 하나는 자 전상우 선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 하이템 들어가야 할 템플러 볼까요? 질럿, 아이 템플러, 사이닉톤! 아~ 야. 템플러 언덕에. 예, 언덕에 네,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언덕에서 활용하는 게 훨씬 낫죠. 박지원 선수의 공격성을 볼 수 있는 일면이네요, 지금은. 예, 이거는 어쨌든 자원적인 타격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시켜주는 게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리고 8시 쪽. 이후엔 중요한 것이 전상욱 선수는 아까만큼 보여줬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게 되면 시간이 무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반면에 박지호 선수는 먹어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8시 쪽에 게이트가 얼마나 올라갔나요? 두 개 정도에서 다크 템플러만 나오면 여기 지역 그 파괴시키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삼성 스테이션은 지금 현재 세 개 정도 군대를 보이는데 아이 템플러 잡히기로 없네요. 전상우 선수 이런 플레이 진짜 좋습니다. 원래 군데군데 요소 이런 난전이 있게 되면은 옵저버를 일일이 다 퍼뜨려놓고 뭐 같이 병력에 붙여서 활용하고 이런 식의 컨트롤을 프로토스 입장에서 해주기가 진짜 껄끄럽거든요. 네. 자 폭사 유도하나요? 자 미네랄 멀티 치러 들어가는 박지호 선수 잘하네요. 박지호 선수 판단도 아주 좋으십니다. 분명히 아까 센터 쪽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드라군 네. 잃은 점 그 다음에 병력 많이 잃은 점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차 싶었을 텐데 끊임없이 상대의 뒷모습 그러니까 뒷문 예. 예. 빈집을 노려주는 그런 플레이와 함께 그 다음에 8시 쪽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시간 잘 끌었어요. 네. 예. 지금은 아까보다 물량이 현격하게 지금 줄었어요. 줄어져 있는 전상욱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칩니다. 일부 병력과 난타전 이것만 어느 정도 좀 디펜스를 해낸다면 분명히 박지호 선수는 8시 쪽 앞마당 쪽에다가 넥서스 다시 한번 지을 만한 타이밍이 생기는 거고요. 네. 야, 진짜 스파이더마인이 엄청나게 활약을 해주네요. 그런데, 예.
박지호 선수는 그 피해는 충분히 이제 다 메꾸고 먹어놓은 남을, 물량이 예. 있기 때문에 아 예. 먹어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먹어놓은 물량으로 안 되죠. 예. 헌심이죠. 하이테크 럭키랍니다. 아 벌초 움직임 좋아요. 좋아요. 예. 전상우 선수가 지금은 좀 몸이 풀렸어요. 풀린 것 같아요. 8시 중은 끝내 제거하지 못했죠. 자꾸 괴롭히니까 자꾸 괴롭히고 마인건 매설하고 그러니까 질럿 하나 던져주는 거죠. 에잇 그냥 네. 자 빈자 이쪽 갑니다. 12시 한마당 쪽 스파이더맨 하나 심어져 있는 이쪽으로 다크템플로 질럿들 갑니다. 오 박지원 선수의 멀티 활성화 타이밍 및 예 이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은 진짜 지금 현존 프로토스 중 최상급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나와요. 소진되는 만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 쪽 미네랄 확장기 쪽에서 조이기 라인이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탱크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드랍십 언덕에다가 뭐 활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 생산되는 물량으로 8시 쪽으로 가서 충분했을 텐데 네. 지금 아까 병력을 많이 잡은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상욱 선수가 네. 야 질러야 이거는 질러 템만 내려놓고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심리전을 거는 거였어요. 야, 지금 야. 이미 심리 상태에서는 박지호 선수가 이겼네요. 네, 이긴 네. 겁니다. 지금 마음상으로는 전상욱 선수 아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타이밍이고 박지호 선수는 아 이겼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심한 컨트롤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넥서스 확보하고 이제 소금 물량이겠죠. 다시 8시 쪽 교두보 마련하고 있거든요. 군데군데 스파이더마인은 진짜 프로토스 입장에서 예, 괴로울 만한 가는 곳마다 발 딛는 예. 곳마다 지뢰밭이에요. 예, 뭐 어느 정도 타이밍 됐을 때 동일한 인구수가 됐을 때 프로토스의 지상 병력은 메카닉 병력이 안 돼. 이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캐리어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군데군데 박지호 선수가 마치 나는 왜 이러는 것 같죠, 블레이더. 끊어냅니다, 그 병력. 캐리어 가냐 이겁니다. 캐리어 갈 필요 없지. 이 타이밍에 확장하고 물량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 박지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쏘나 부은 만큼 또 뽑아내면 된다는 것 같은데요. 전상욱 선수의 물량 어마어마하거든요. 상황 판단, 벌처 활용 능력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편이죠. 나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지호 선수가 더 물량 면에서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기는 거예요. 와, 데이트웨이가 몇 개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병력, 이 정도 메카닉 병력 다시 쏟아내려면은 안 되죠. 완전히 배고픈 상황인데요. 지금 예, 전상우 선수는요. 정말 스파이더마이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K-Tech 플러스 팀 소속 아닙니까? 예, K-Tech 플러스 팀 소속이 있어 예, 소속 팀에 있어서는 정말 보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와, 참 이렇게 다 돌아가 버리면. 자, 예, 난감하죠. 자, 12시 앞마당 쪽에도 뭔가 왔었는지 SC가 하나도 없고요. 전상욱 선수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벌처 활용하는 능력 같은 경우 이게 진짜 좋은데요. 예. 정말 세심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그냥 예, 들여보내는 능력. 아, 이때 저기 캐론이 있으면 벌처는 그냥 확 기술을 돌려서 돌아가기 마련인데 가보자, 그냥. 가면은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예, 이런 그 세심한 플레이들이 아까 병력이 많았을 때 조금 먼저 이루어졌으면 전상욱 선수 분명히 이길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절반은 이겼었습니다. 네. 자, 들어왔던 벌처는 이제 잠시 후면 모두 제거될 거고요. 그 박지호 선수의 물량을 끌어낼 만한 방법이 찾아지지 않고 있죠. 자원 계속해서 채취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 자원은 곧 물량으로 이어집니다. 박지호 선수 진짜 지금 온리 지상군 체제인가요? 예, 본진 예. 지역에 아무것도 예. 없고 게이트만 있는 상황인지 예, 뭐 테크트리 건물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게이트 말고는 스타게이트가 또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베테랑 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지금 없어요. 그냥 게이트웨이가 지금 딱 언뜻 보니까 14개 정도 돼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리어는 지상군이 밀려서 뽑는 거고 나는 안 밀리니까 스타게이트 안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 물량 자, 보십시오. 끊이진 않습니다. 줄줄이 올라오고 있는 질러, 다크템플러, 하이템플러, 드래곤 물 흐르듯이 올라오나요 지금. 야, 오랜만에 장관을 연출하네요. 또 여기 끊어지면은 이 자원 쪽 끊어지면은 전성 선수 지질에 살아나게 되죠. 지질
전상우 선수는요, 저희 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선수이고, 저번에 MBC 여기 신인들만 나와서 하는 이벤트 비슷한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 박지호 선수랑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선수는 굉장히 좀 신인이지만 아직 많이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신인급 치고는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감각이 뛰어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물량도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선수인데 그때는 좀 방송 경기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지긴 했지만 앞으로 많이 좀 다듬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두 선수의 물량에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던 경기였습니다. 박지호 선수와 전상욱 선수의 모든 것을 보여준 한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특히나 박지호 선수는요, 지난 팀리그에서 베르트랑 선수를 상대했을 때 물량만큼이나 이번 경기에서도 엄청난 경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요, 전상욱 선수의 각종 견제를 막아내는 모습과 상대방 멀티 게릴라 등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요, 단순히 물량만을 뽑는 선수만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요, 방송 경기 경험이 적은 선수일수록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경직된 플레이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수비적인 경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두 선수는요, 모두 신인답지 않게 세심한 컨트롤과 뛰어난 경기 운영력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이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비록 이번 리그 예선에서는요, 두 선수 모두 탈락했지만요, 팀리그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선수들이니까요, 곧 좋은 모습을 방송에서 볼 수 있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선수들을 주목하는 것도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인투더엠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